모든 걸 담아 for masterpiece. Prison Peter의 앵커입니다. 일람입니다. 박기태입니다. 이규훈입니다. 엠모어입니다. 저는 트랙메이킹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트랙메이킹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탑라인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탑라이닝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믹스 엔지니어를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탑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탑라이닝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다룬 강의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좀 기본적으로 모티브를 만들고 그 모티브를 좀 변형해 가면서 테마를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툴의 사용법이나 사운드를 내는 방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들을 보여드리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남들의 속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음악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이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거를 만든다라는 목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